유튜브에서 탕탄스 BO6기소 습치법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는데요. BO6기소 어떻게 습치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BO6기소는 다섯 가지 영양소를 먹는 것인데, 먹는 방법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요. 또 그분의 위장의 상태나 소화기관의 상태, 기타 몸의 그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설사를 하기도 하고요. 속이 쓰리기도 하고요. 또 심하게는 더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잘 드셔야 되는데, 그 요령을 잘 알아두는 것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비타민C 어떻게 먹을 것인가라는 건데요. 비타민C. 비타민C는 속쓰림이 있으신 분, 그 다음에 속쓰림이 없으신 분들이 있죠. 속쓰림이 있으신 분은 매 식후에 0.5g 정도 드시는 것이 좋고요. 0.5g씩 먹되 1주 단위로 0.5g씩 증량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속쓰림이 있으신 분들, 속쓰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이제 전화가 와서 상담을 하는데, 속 쓰려서 잘못 먹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비타민C 속 쓰릴까봐 도저히 못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식후에 조금씩 조금씩 드셔보시면은, 증량도 조금씩 조금씩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비타민C가 몸속에 조금씩 더 증가하는 게 좋은데, 왜 비타민C를 자꾸 먹으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식사량이 적거나, 그 다음에 야채를 잘못 먹거나, 신과일을 또못 먹거나 이러신 분들은 비타민C 섭취량이 적어가지고 몸속에 각 조직과 장기에 비타민C 양이 작아진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몸에 질병이 약한 게 들어오더라도 쉽게 병에 걸려버릴 수가 있다, 감염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이래서 비타민C를 먹어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0.5g씩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속쓰림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비타민C 속쓰림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매 식전에 1g씩, 1주 단위로 1g씩 증량을 한다, 이런 순서로 가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 바로입니다. 식전 바로 1g을 먹고, 그 다음에 비타민C 식사를 드신다라는 거죠. 이런 순서대로 일주일 정도를, 하루에 그럼 3g을 먹는 건데, 3g씩 일주일을 드셔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식사를 많이 하는 때를 골라서, 예를 들어서 점심이나 저녁이나 식사량이 많은 때를 골라서 1g을 더 추가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점심 때 식사를 많이 한다 그러면 하루에 아침에 1g, 점심 때 2g, 저녁에 1g, 이렇게 해서 총 4g을 먹게 되는 거죠.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일주일을 또쭉 먹습니다. 그러면 2주가 지나고 3주째에는 저녁 식사 때또 1g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5g을 먹는 거죠. 이런 식으로 1g, 1g씩, 3g 먹다가, 4g 먹다가, 5g 먹다가, 6g 먹다가, 그 다음에 또 일주일 뒤에 7g 먹고, 이런 식으로 늘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거. 비타민C를 오랫동안 드시지 못하신 분들, 비타민C 오랫동안 못 먹었다, 비타민C 과일을 잘못 먹기도 하고, 또 음식을 끓여 먹는 것을 두달 이상 했다, 두달 이상 음식을 끓여 먹었으면 비타민C가 들어있는 음식을 주로 먹지를 못했고, 비타민C가 들어있더라도 비타민C가 분해가 돼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식사량이 적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비타민C 양이 점점 몸에서 빠져나가고 줄고 이렇게 되어져 있고, 비타민C가 몸에 별로 들어있지 않은 몸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비타민C를 0.5g씩 먹으면 큰일 납니다. 몸이 막 뒤집히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먹는 양을 확 줄여야 됩니다. 최소 0.2g 이하. 그것도 식후에 먹어야 됩니다. 매 식후 0.1g 내지 0.2g. 최소 단위로 조금씩 먹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1주 단위로 0.2g 정도씩 증량을 한다, 매 식후에 드셔야 되고, 0.1g 내지 0.2g. 굉장히 적은 양을 먹어야 되고, 이 양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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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를 시켜 나가는데, 이것도 일주일 단위로 조금씩 증가시켜라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 안에서 염증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구토를 하기도 하고 열이 나기도 하고 으시럽기도 하고 앰뷸런스를 불러야 되는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먹으면 안 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의 한 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오랫동안 드시지 못했거나 야채를 제대로 못 드셨구나, 과일을 못 드시는 분들, 신 음식을 잘못 드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 음식을 오랫동안 끓여서 드신 분들은 비타민C를 0.1g에서 0.2g씩 매 식후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비타민C는 이제 이 정도로 하시면 될것 같고, 비타민C를 먹는 양에 따라서 또 설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설사를 하시면 무조건 줄이시기 바랍니다. 줄여서 드시면 또 괜찮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줄여서 드셔보셔라, 라는 거죠. 자, 다음은, 네, 설사 중에서 설사를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매 식사 때마다 뭐 2년 동안 설사를 하셨다는 이런 분도 있고 한데, 설사를 심하게 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주거로 식사를 하시고요. 주거로. 그리고 육류를 섭취를 하면 안 됩니다. 단백질을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설사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단백질이 분해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즉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설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육류를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설사를 하는 경우에 비타민C가 과량으로 들어갔을 때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 섭취량을 줄여서 드시고요. 또는 염분을 과하게 먹는 경우에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분의 양을 줄이셔서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묽게 타가지고 음식에다 넣어서 드시는 게 최고입니다. 네, 그런 방법으로 묽은 양을 먹어야지 음식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많아가지고 너무 짜게 되어진 음식을 먹게 되면 그것도 그것 때문에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자극이 가기 때문에 그렇죠. 비타민C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C도 자극이 가가지고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설사를 하시는 분들은 필히 먹어줘야 되는 게 소화효소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단백질을 분해를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설사를 하시는 분들은 장벽이나 위벽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키토산 고분자를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같이 먹어주어야 설사로부터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사 탈출하기 위해서는 죽을 드시고, 소화효소제를 드시고, 키토산을 드시고, 자극적인 음식 절대 안 되고, 소금의 양도 줄여서 드셔야 되고, 비타민C 양도 한 번에 많이 들어가면 설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영양제 잘, 네, 준비해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비타민C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유산균인데요. 유산균은 이제 위장에서도 도움을 주지만 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변을, 네, 좋게 하기 위해서 변비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유산균을 먹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매 식사 전에 먹습니다. 비타민C는 식전에 먹기도 하고 식후에 먹기도 하지만 유산균은 매 식전에 먹는다라는 거고요. 두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두 가지. 한 개는 스틱형, 한 개는 캡슐형인데, 스틱형으로 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 있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 그래서 이 프리바이오틱스를 넣으면서 이 속에다가 우유 분말이나 대두 분말 같은 것을 같이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의 박스를 잘 한번 읽어보시면 우유 분말이나 대두 분말이 포함되어져 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것은 얼굴에 염증이나 몸 안에 염증이 없으신 분들은 이 스틱형을 먹으면 되고요. 식전에 먹습니다. 얼굴에 염증이 있거나 피부에 염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걸 먹으면 안 됩니다. 왜? 대두나 우유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캡슐로 드시기 바랍니다. 네. 캡슐로 드셔라, 피부에 염증이 있는 경우. 그래서 먹는 양은 매 식전에 한 포나 한 캡슐을 먹는 겁니다. 한 개씩 매 식전. 대부분 박스에는 한 번에 하루에 한 개씩 먹어라 라고 박스에 적혀 있는데요. 그렇게 먹으면 효과를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효과를 도저히 볼 수가 없으니 매 식사 때마다 드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키토산인데요. 키토산. 얘는 식이섬유질이고, 키토산은 식전에 먹습니다. 비타민C랑 같이 먹는 게 좋고요. 비타민C를 식전에 먹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키토산은 식전에 드시고, 비타민C를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같이 만나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히토산은 두 가지의 분류로 나눠보면 될것 같은데요. 살을 찌고 싶으신 분은 매 식전에 한 알만 드시고요. 살을 빼고 싶으신 분, 네, 체중을 감량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두 알에서 다섯 알 정도를 캡슐로 식사 전에 먹는 겁니다. 식전에. 자, 키토산이 하는 역할은 내가 섭취한 음식물을 붙잡고 변으로 빼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빼내고 싶으시면 많이 드시면 되고요. 적게 빼고 싶으면 적게 빼면 되는데, 내가 섭취한 음식물 중에서 소화 분해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성분들을 빼내기 위해서 키토산을 먹어주는 겁니다. 살을 빼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해서 빼내면 되지만, 살 찌고 싶으신 분은 음식을 자꾸 빼내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음식을 붙잡고 빼내야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소화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음식은 빼내주어야 염증을 줄 수가 있고, 염증을 줄여주어야 위장병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살 찌고 싶으신 분은 한 알만 식전에 꼭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용융소금을 먹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용융소금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이 소금은 알칼리 이온수가 되어지는 소금입니다. 알칼리성 소금입니다. 알칼리형입니다. 환원형 소금입니다. 마그네슘, 칼슘도 들어있고 pH가 9.5까지 올라갑니다. 여분의 염소를 제거를 한그 소금이기 때문에 쓴맛이나 이런 것이 적고요. 자극이 훨씬 덜합니다. 네, 그래서 좀 많이 먹을 수 있는 소금이다라는 거죠. 자, 용융소금인데 속쓰림이 있으신 분들은 티스푼으로 식후에 0.5T를 먹어라라는 겁니다.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식후에 먹는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일주 단위로 0.5g씩 증량을 한다라는 건데요. 이것도 식후에 바로 먹는 겁니다.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먹는 겁니다. 소화가 안 되시는 분, 식후에 0.5T 정도만 먹어라. 속쓰림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묽게 타가지고 물을 좀 많이 타서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비타민C하고 용융소금하고 만나서 위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많이 먹게 되면 속쓰림 때문에, 속쓰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드시면 설사입니다. 그래서 식후에 드시고 조금씩 드셔라라는 거죠. 네. 자, 속쓰림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드시고요. 속쓰림이 그리고 없는 사람은 어떻게 드시느냐라는 건데, 속쓰림이 없는 분의 경우에 용융소금은 일반적으로 반찬에, 음식에 그냥 첨가해서 드시면 됩니다. 음식에 소금을 넣어서 그냥 드시고요. 약간 간간하게 해서 드시고요. 그래도 부족하면, 네, 식사 후에 물에다가 1티스푼 정도 타가지고 다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소화가 훨씬 더잘 되죠. 그리고 그러고도 나서도 부족하시면 물에다가 소금을 녹여가지고 1리터짜리 물에다가 밥 숟가락으로 깎아서 한개 정도 넣어서 녹여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드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소변의 염 농도가 맞추어지면 0.9%가 잘 나오게 되면 그렇게 안 드시고, 네, 적절하게 그냥 드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소금도 많이 먹게 되면 고혈압이 됩니다. 고혈압, 혈압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적절하게 잘 드셔야지 많이 드셔도 안 되고 적게 드셔도 안 됩니다. 적절하게 먹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소금과 비타민C가 만나서 위산이 되고, 위산은 음식물을 녹이는데, 즉 소화를 잘 시키려면은 적절하게 염분 농도를 맞추어서 드시는 게 좋다. 네. 그 다음에 소금 다음은 유산균임, 저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속쓰림이 없는 경우에는 매 식후 1, 2g 정도. 이거는 꼭 정량을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네, 1.5g을 드셔도 되고, 2g을 드셔도 되고, 3g을 드셔도 되는데, 매 식후 1, 2g 정도 드셔라. 속쓰림이 없는 경우. 하지만 속쓰림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름이기 때문에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좀 적게 드셔라. 매 식후 1g 정도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오유키소, 네, 비오유키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장이 안 좋아서, 소화가 안 돼서, 또는 머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네, 장이 안 좋고, 설사라고 변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비오유키소 이 다섯 가지를 적절하게 잘 먹어 보시면, 그런, 네, 안 좋은 질환으로부터 탈출하기가 쉬워집니다.
많은 질병들을 네, 고치고 또 몸에 네,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첫 번째로 잘해야 되는 것이 소화가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소화가 안 되는 이유는 음식이 잘 녹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을 녹이는 것은 위산입니다. 근데 위산을 팔지를 않아서 위산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위산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소금과 비타민C를 먹는 겁니다. 먹는 방법 잘 참고하셔서 점점 더 건강하신 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부터 장수의 비결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과다한 음식물로 혹사당하는 우리의 몸. 고분자로 고기능성 식이섬유라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에서 빨리 녹아야 됩니다. 직접 느껴보십시오. 자연이 준 홍게에서 추출한 새로운 개념의 식이섬유 바이오 엔젤 키토.